저는 조금 직어를 이렇게 잡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작들을 좀 따오는 거죠. 뭐야? 어떻게 하신 거예요? 나 바보 된 느낌인데? 부스피릿 대회는 조금 다른 종목들이랑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완전히 커피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술에 포커싱이 맞춰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커피의 품질을 평가하고 뭐 캐릭터를 평가하는 그런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그니처 음료를 만드는 대회이니까 음료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궁금했던 재료들, 이 재료랑 이 커피랑 이 술이랑 섞이면 어떨까?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재료들도 일단 무조건 다 사서 넣어서 먹어보고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컨셉 안에서 두 가지 카테고리 음료를 창작 음료를 준비를 해오는데 이 음료를 심사위원한테 서브를 할 때 내가 선택한 커피의 선택 이유 뭐 커피의 프로파일이나 이 음료가 가지고 있는 맛으로 이 재료를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요.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음료를 차갑게 뭐 칠링을 할 건데 그 칠링하는 방식이 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얼음을 돌려서 차갑게 하는 방식이 있고 쉐이킹이라고 해서 쉐이커 이제 흔드는 방식도 있고 그랬을 때 이 방법이 내 음료에 어떤 시너지를 줄 것이다. 이렇게 하나하나 동작이나 행동에도 이제 의미 부여를 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와 음료를 어필하는 대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심사위원분들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정보들과 그 음료가 일치한지 그리고 얼마큼 이 사람이 퍼포먼스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는 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너무 재밌어요. 약간 술에 취해서 대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루 연습을 얼마나 하셨어요? 그럼? 제가 그때 연습 루틴이 새벽 4시쯤 나와서 오픈 준비를 제가 한 9시 반부터 하니까 그 9시 반까지 연습을 하고 이제 근무가 들어가서 이제 7시에 퇴근하면 멘트 연습하다가 좀 일찍 잠들어서 다시 그 다음날 3, 4시에 새벽에 이제 매장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거의 이런 루틴이었어요.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 보니까 끝나고 하면 술 먹으면 몸이 축 늘어지니까 연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그냥 정신이 말짱할 때 쌩쌩할 때 연습을 하자 그래서 루틴을 처음에는 아예 저녁 일 끝나고 하는 루틴으로 하다가 이제 아침 새벽에 나오는 루틴으로 바뀌었죠. 대신 단점은 이렇게 얼굴이 막 새빨개진 상태로 손님을 맞이하고 어쨌든 취해서 취해서 맞아요. 위스키와 커피의 조합은 상상이 좀 안 가는데 그래서 이게 경험하지 않으시면은 머릿속으로 상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무조건 다 먹어봐요. 데이터를 많이 쌓는 거죠. 그게 있어야 이제 음료 만드는데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고 다른 음료를 만들 때도 좀 아이디어가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들. 커피와 주로 페어링이 되는 재료들과 술이랑 페어링이 되는 재료들이 되게 달라요. 범위 자체가. 커피 쪽은 조금 그래도 한정적인 것 같아요. 사용하는 과일이나 이런 것도. 근데 술 보면 칵테일 레시피 찾아보시면 정말 다채롭거든요. 사용한 재료들이. 근데 그런 거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일단 그 책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. 뭐 칵테일 레시피 북 뭐 이런 거.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스타나 이런 해외 계정들이 칵테일을 알리는 그런 계정들이 되게 많거든요. 번역하기 해가지고 레시피 같은 거 보고 궁금 이 재료는 처음 보는데 해외에서 배송시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그냥 좀 습관처럼 찾아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술은 아무래도 휘발성이 좀 있다 보니까 향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. 그래서 보통은 향을 다채롭게 할 때 술로 좀 재료를 첨가하는 편이고 맛이 좀 부족한 것 같아라고 할 때는 시럽으로 좀 넣어서 밸런스를 잡는 편이거든요. 맛과 향을 조금 구분지어서 저는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일단 대회가 끝나면 항상 나 스스로 발전이 있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좀 위안을 했었는데 구스피릿 대회를 준비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너무 발전이 많이 되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 바에서 실무 경험을 하거나 할 때 너무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일석 뭐 3조 4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. 평소에 시그니처 음료나 뭐 메뉴 개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처음부터 무조건 좋은 성과를 내야지라기보다는 내가 이 대회 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지라는 포커싱을 좀 거기에 맞추고 준비를 하시면 무조건 도움이 무조건 있고요. 커피 대회니까 당연히 커피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시야를 넓히셔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실제 바텐더들 대회 영상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기도 하고 예를 들면 지거링을 하는 경우가 그람수나 총량을 제가 말을 하고 그 용량에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. 그랬을 때 이 지거를 잡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잡으시기도 하고요.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조금 직어를 이렇게 잡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
음료를 따를 때도 조금 더 전문적이어 보이게. 예를 들면 이런 동작들은 제가 바텐더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작들을 좀 따오는 거죠.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액체가 한 줄기로 쭈르륵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. 네. 그리고 얘를 뒤집은 다음에 여기서 뒤로 꺾습니다. 직원은 그대로 있고 손목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야? 좀 어렵죠? 바보 된 느낌인데? 이게 왜안 되지? 제가 대회 때도 이거 직어 칭찬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근데 이 직어링 동작이 우아해서 우아하다고 느껴진 게 맞아요? 제가 할 때는 우아하다고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볼 이따, 때는 직어링 말고 다른 이유가 아닐까? 오징어 손이라고 저한테. 아, 손가락으로 욕한 거 아닙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손가락이 길고 이뻐야 된다고 하시네요. 전 글렀네요. 아니, 나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되겠네. 이게, 유전적으로 안 됩니다, 여러분. 이 음료가 결국에는 제 대회와 저와 이 시연의 첫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료를 딱 먹었는데 맛있어요. 그럼 마음이 긍정적으로 뭔가 열리잖아요. 그쵸. 그러면 아무래도 해석을 할때 좋은 향미들, 긍정적인 향미들을 찾을 테고, 그게 결국에는 컴퓨터로 쓰여질 테고, 그게 또 점수 배점으로 저는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서, 일단 본인이 이거를 마셨을 때 혹은 주변 사람들한테 줬을 때 맛있어, 맛없어? 이렇게 먼저 보시고, 맛있는 음료를 기점으로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이 음료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컨셉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먹었을 때 진짜 맛있는 음료. 술도 커피 맛도 적당히 느껴지지만 아 이게 딱 먹었을 때 이질감 없이 향미들이 잘 느껴지는 정도? 이렇게 생각하고 음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심사위원도 같이 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입, 두입 보통 먹거든요. 한 모금, 두 모금, 세 모금에 이 음료 자체의 모든 걸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미가 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캐릭터를 잡는 편이에요. 먹자마자 아 이거 떠오르네? 핵과류? 뭐 자두살? 복숭아 느껴지네 바로 적으실 수 있게끔 제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 메뉴와 또 제가 표현한 커뮤트가 어쨌건 간에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 향미를 느낄 것인가 느끼게 할 것인가는 이제 선수가 좀 해결해 나갈 숙제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게끔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그 동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저장 공간이 부족할 만큼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보일 거야라고 하는 예상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실제로 영상을 찍어보면 생각보다 내가 자주 하는 좀 사소한 습관? 근데 그게 심사위원들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고 내 표정이나 뭐 전달하는 방식,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 딱 보면 제일 객관화가 쉬워요.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자주 하는 실수들 아니면 이 타이밍에서 내가 중요한 멘트를 어필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는 심사위원들의 눈을 좀더 많이 마주치면서 조금 더 천천히 얘기를 하자 뭐 이런 부분들.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그 음료를 제공하고 나서 그 심사위원들이 음료를 테이스팅 하잖아요. 그때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보통 선수가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막 촉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아이스 음료 딱 제공하고 나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바로 돌아가서 따뜻한 음료 준비해 드릴게요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그럼 심사위원들이 한 입, 두입 먹고 적다가 선수가 말을 하니까 집중을 해야 하잖아요. 그러면 적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선수를 보고 있어요. 그러면 그 다음 카테고리로 변경됐으니까 그전 음료를 먹일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거의 한 못해도 최소 40초. 그래서 길게는 40초. 1분까지 주는 여유를 두면서 저는 이제 연습을 했고요. 이번 대회는 마스크를 끼고 했어야 되니까 네. 마스크 끼고 연습도 많이 했었고, 내가 시연이 좀 빨랐을 때, 좀 느렸을 때, 시간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. 이런 거 부분들을 일단 영상을 찍으시면 제일 좋아요.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못 보거든요.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서. 근데 보시다 보면 이제 보이기 때문에.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심사위원분이 해주셨던 말이 좀 배려가 느껴졌다.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적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. 화풍물범님께서 대회 준비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? 라고 하시네요. 근데 저는 좀 많이 안 쓰는 편이기는 해요. 다 토탈로 해서 한 2, 300 정도 든것 같은데. 2, 300 정도? 네. 말 그대로 두 대회를 나간 느낌인 거죠. 한번 밀렸으니까? 밀렸을 때 그때랑 컨셉이 완전 바뀌고 사용한 재료도 바뀌고 커피도 바뀌었으니까 그때 한번 돈을 썼고 이번에 또 돈을 썼고
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.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. 좋은 커피 써야 되냐고, 스페셜티 커피 써야 되냐. 보통은 선수들이 대회 나갈 때 그 생두 가격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. 네. 근데 저는 이번에 가지고 나갔던 커피가 2만 원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술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리시 커피에 들어가는 위스키 같은 경우는 제가 샀던 건 한 12만 원 정도? 근데 그게 또 연습량이 많아지다 보면, 레시피를 잡고 하다 보면 또 그게 뭐 한 병, 두 병 이렇게 쓰고 막 하다 보니까. 네. 실제로 술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원래 술을 좀 자주 드세요? 저 아예 안 먹어요. 술을 즐기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먹질 않으니까, 저는 입에도 안 되는 타입이어가지고. 그래서 되게 많이 놀라세요. 근데 왜 그걸 선택했으며 왜 그 대회를 나갔으며 챔피언이 됐으며. 네. 그러네요. 너 뭐 하냐고. 술을 꼭 좋아해야 그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. 네, 맞습니다. 아, 내가 가장 궁금했던 게 해결되었네요. 주량이 소주 한 잔이라 도전할 수 있는 걸로. 아, 오늘 또 용기 얻고 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. It's everything.